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영원 빌드 엔드 세팅 가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영원 빌드는 피장인의 흉과 고유 아이템을 메커니즘으로 활용한 빌드로 피굿을 생성을 원활히 해주고 빠르게 소모해 수많은 뼈용원을 생성해주는 게 핵심인 빌드입니다. 빌드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피영원 빌드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엔드 세팅 가이드이니만큼 빌드의 고점을 뽑기 위한 세부적인 세팅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 지난번 세팅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담금질 옵션으로 뼈 극대화 피해 또는 섬뜩한 피해 대신 피 공격 속도 옵션을 챙겨준 점입니다. 공격 속도 프레임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 피창과 피가시 위상으로 피굿을 먹는 속도가 빨라져 뼈영원의 생성 속도 역시 빨라지고 빠른 피 위상을 목걸이가 아닌 반지에 각인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격 위상을 목걸이에 각인하게 되면서 조금 더 높은 딜을 뽑아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현재 세팅으로 400억 이상의 딜을 뽑아내며 나락 109단 클리어에 성공했고 아이템 세팅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피영원 빌드 나락 최고점은 112에서 115단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상의 높은 나락 단수를 노려보실 분들은 제아 뼈용원 빌드를 추천드리고 디아블로4의 모든 엔드 컨텐츠를 범용적으로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피영원 빌드가 제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피영원 빌드의 엔드 세팅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창은 피가시 위상을 활용해 피해굿을 트리거용으로 사용해줍니다. 불가사의 피해창으로 공격 속도 15%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마른병은 영향을 받는 적에게 20% 고변산 피해를 주므로 시체 촉수에 묶인 몬스터나 정예, 보스 몬스터를 상대할 때 사용해줍니다. 피 한계는 위급한 상황에 생존기로 활용해줍니다. 시체 폭발은 죽음의 동력 패시브와 식인 전설 로드 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딜을 좀 더 뽑기 위해 6초에 한 번씩 사용해주는 스킬로 손이 굉장히 바빠지기 때문에 나락 고단 욕심이 없다면 굳이 사용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화 저주는 스킬 창에 넣지 않아도 와트룬을 통해 흉측함과 혐오스러운 효과를 모두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체 촉수는 몬스터를 모아주고 취약 효과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뼈용호는 핵심 딜링 스킬로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확보해주고 스킬창에 넣지 않고 피장인의 흉갑 고유 아이템 효과로 발동시켜줍니다. 피해 파도는 피굿을 생성용으로 사용해주는 궁극기로 쿨타임을 좀 더 줄이기 위해 다른 패시브에서 포인트를 끌어와 투자해줘도 좋습니다. 망자에서 척후병을 희생해 극대화 확률을, 뼈 마법박자를 희생해 취약 피해를 증가시켜줍니다. 골렘은 무쇠골렘을 희생해 극대화 피해를 높여줍니다. 기본적인 사냥 방법은 피창과 피해 파도를 끊임없이 계속 시전해주는 겁니다. 피해 파도는 벽을 향해 시전하면 피굿을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항상 넓은 곳을 향해 시전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체가 생성되면 시체 촉수를 시전해 몬스터를 묶어주고 취약을 걸어주는 용도로 활용해주고 묶인 몬스터들에게 마름병을 시전해 추가 고변산 피해를 확보해줍니다. 시체 폭발은 6초에 한 번씩 시전해 죽음의 동력 패시브를 발동시켜줍니다. 체력이 높은 정예나 보스 몬스터를 상대할 땐 시체 폭발을 여러 번 시전해 식인 전설 로드 효과까지 발동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아이템 옵션입니다. 지난 세팅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담금질로 챙겨줄 수 있는 모든 부위에서 피 공격 속도를 챙겨준 점입니다. 공격 속도 프레임을 높여 좀 더 원활하고 스피디한 사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최대 생명력과 뼈 영혼 기술 등급은 딜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옵션으로 챙겨줄 수 있는 모든 부위에서 챙겨주고 명품화 강화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영벌의 후예 대신 할리퀸 관물을 사용해 궁극기인 피파도의 쿨타임을 대폭 감소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60% 고변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영벌의 후예가 좀 더 티어가 높습니다. 피파도의 쿨타임은 다른 부위에서 쿨감 옵션으로 줄여주고 높은 공격 속도를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괴멸자는 최대 생명력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핵심이 되는 신화 아이템이고 전설 아이템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직접 실험해본 결과 엔드 세팅으론 괴멸자 쪽이 전설 무기보다 딜과 생존 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위상 세팅입니다. 기존에는 빠른 피 위상을 목걸이에 각인해서 사용했지만 엔드 세팅에선 빠른 피 위상을 반지로 옮겨주고 공격 위상을 목걸이에 각인해서 사용해줍니다. 다만 높은 등급의 빠른 피 위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계속 목걸이에 유지해줍니다. 공격 위상은 가장 높은 수치의 옵션이 붙는 휘감는 핏줄 위상을 사용해주는 게 좋지만 최상옵의 휘감는 핏줄 위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대양연이나 톱니의 위상 중 좀 더 높은 수치의 옵션 공격 위상을 사용해주세요. 바지에선 저주받은 오라의 위상 대신 착취자의 위상을 사용해줍니다. 저지불가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를 늘려주기 때문에 나락 고단 푸싱에 효과적이고 노화 저주는 와트룬을 통해 발동시켜줍니다. 스피드 파밍이 목적이라면 저주받은 오라의 위상을 사용해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뾰용한 빌드의 공격 속도 세팅입니다. 기존에는 17프레임의 공격 속도를 맞춰주는 걸 권장했지만 엔드 세팅에선 피공속을 챙겨줄 수 있는 모든 부위에서 챙겨 14프레임 이상 맞춰주는 걸 권장합니다. 용병 패시브 없이 아이템 옵션만으로 13프레임을 맞춰주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옵션들이 생기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힘들고 가장 이상적인 세팅은 아이템 옵션과 정복자 모드로 14프레임의 공속을 맞추고 용병 패시브 발동 시 13프레임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용병 바랴나의 패시브가 버킷 1에 속하고 최대 25%의 공격 속도를 채워줄 수 있으므로 13프레임 적용을 위해 버킷 2에서 76%의 공격 속도는 확보해주는 게 좋습니다. 피용은 빌드에서 사용하는 루너드와 보석입니다. 탐잘 루너드로 핵심 기술 시전 시 최대 생명력 20%를 확보해주고 잔와트 루너드로 궁극기 시전 시 흉측한 노화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보석은 방어구의 토파즈로 지능을 무기엔 에메랄드로 극대화 피해를 증가시켜줍니다. 장신구엔 다이아몬드 또는 해골로 본인에게 부족한 저항과 방어도를 보충해줍니다. 메인 용병은 바랴나로 이동 속도와 추가 공격 속도를 확보해줍니다. 용병 패시브로 최대 25%의 공격 속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좀 더 높은 프레임의 공격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원 용병은 라헤어로 마름병 시전 시 근처 적들을 모아주는 스킬로 활용해줍니다. 정복자 보드입니다. 기존엔 기본 보드에 통제 문양을 사용했지만 보스전에선 그루기 시에만 문양 적용이 가능하므로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체 문양으로 바꿔줬습니다. 보드 순서에 맞게 노드를 찍어주고 남는 포인트는 지능 노드에 투자해주세요. 자세한 정복자 보드는 영상 더보기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용원 빌드 엔드 세팅 가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빌드가 좀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